말이 행복입니다. 돈을 여시고 비겁히 하시면서 영학교 또는 문화상품권도 받으세요. 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. 헌혈 좀 도와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이시죠? 네. 기록카드 앞뒤로 작품 도와주시고요. 뒷면에는 헌혈 안내문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작품 도와주세요. 기록카 하시고는 컴퓨터랑 TV 보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요. 번호표 올릴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(365일)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. 여기는 종로 주변은 아무래도 학원가가 많기 때문에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. 회사도 주변에 많이 있어서 직장인분들도 저희가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밤 8시까지이기 때문에 퇴근하시고도 되게 많이 오세요. 아니요, 안 왔어요. 하나도 안 왔어요? 네, 하나도 안 왔어요. 오늘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? 아니, 오늘 저녁에 했거든요? 예전에 같은 데 있던 병사랑 같이 밥 먹으러 왔다가 그냥 같이 하러 가자고 했고 왔어요. 화분을 중에 혈장하시는데 30분 이상 걸리실 거거든요.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노트북 드렸어요. 예. 네, 인터넷이 안 돼요. 뽑으신 거예요? 네, 혈장 헌혈 하신 거고요. 이 혈액이 혈장은 약품 제조용으로 쓰일 거예요. 아, 혈액이요? 아니에요. 사람 몸에 이렇게 체중에 비례해서 혈액이 있는데 예, 그 중에서 400ml 정도는 우유가 500보다도 더 적은 양이고 그 간에는 그거 이상이 많은 혈액이 이미 저장돼 있어서요. 이렇게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.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? 네, 아, 헌혈 순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? 그래서 여기 백혈병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와서 저희한테 증서가 필요하다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모아서 이 증서를 좀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리겠습니다. 좋은 무대 잘 사용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헌혈 카페는 기존에 헌혈하시는 그런 딱딱한 공간의 이미지보다는요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상큼한 이미지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헌혈하러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한테 거부감을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경험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그렇게 구조했고요. 그다음에 저희 또 이렇게 카페처럼 헌혈하시고 TV도 보시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숙박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. 저희 2층에 세미나실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준비해뒀어요.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스터디하는 모임의 장소를 사용하고 있고요. 직장인분들 회의할 수 있는 세미나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이곳에 저희 종로헌혈 카페 헌혈하러 오시면 두렵고 어려운 느낌보다는요 또 포근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헌혈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헌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의 칭찬 종로헌혈 카페로 오세요. 무작정 10번 출발!